보드 위에 올라서서 스탠드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꿀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저의 감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제 습관대로 자꾸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상에서 다시 나의 몸을 인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웰빙밴드 사용법대로 여기에 묶어봤고요. 하나를 더 저는 두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좌골결절에 둘러서 앞쪽에 시골결합 쪽에 웰빙밴드를 이렇게 묶으면 편해요. 실리콘이니까 서로가 쫀쫀하게 잘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묶어주면 좌골결절, 시골결합, 그리고 요 느낌으로 그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이 밴드가 접히게끔 해펜지.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노를 패드를 저었을 때 훨씬 제가 부담이 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정하고 처음 도전해보는 바다라는 환경에서 제가 이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발바닥에서부터 주르르르 아픈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 운동을 해서 단계별로 태어난 아이가 무릎 끼기, 그리고 닐링, 무릎으로 서기, 그리고 나서 설수 있는 그 단계까지 차근차근 준비 운동하는 그 단계로 한번 웰빙밴드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허리 뒤에 웰빙밴드를 두르고 이렇게 무릎에 손잡이를 둘렀어요. 제가 많이 활용하던 방법이죠. 이 방법대로 무릎 위에 누워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바닥 위에서 하셔도 좋아요.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앞뒤, 그리고 위아래,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무릎을 눕혀보는 3차원적인 움직임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물속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편안하시다 하면 지금 앞바다리 자세로 앉아서 패들링 연습을 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골반절이나 힙 조인트,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자세에서 먼저 준비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을 마주 대하고, 앞뒤, 힙 조인트, 힙핀지 될수 있게 앞뒤, 그리고 좌우 좌골결절. 쿵닥쿵닥 천천히 리듬감 있게 호흡과 함께 체중심을 이동해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돌려보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겨질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가락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손가락, 신정근, 손목, 신정근 쭉쭉 펴주는 호흡과 함께 내쉬는 숨에 뻗어내면서 만세 동작까지. 그렇게 하고 어디로 해주면 좋을까요? 힙핀지. 힙핀지.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횡격막 호흡이 자연스럽게 돼요. 내쉴 때, 그리고 3차원적 손바닥을 바꿔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중심, 몸의 중심에서부터 말단까지의 이런 쭉쭉 뻗어내는 유연한 움직임은 우리의 림프순환, 그리고 근막을 건강하게 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이러한 운동을 이런 자연 환경에서 불안정한 환경 하나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행복감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도전을 할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목을 가누고, 그리고 기구, 네발기기,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선단 말이죠. 한번 서볼까요? 신부 전방선이라고 몸을 좀더 깨워내기 위해서 목에 둘러봤어요. 네, 이 자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우리 보통은 저하고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좌우 좌골결제를 넓혀서 호흡과 함께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처음에 너무 두려움이 크다면 이게 되신 후에는 어떻게? 무릎을 들어 올리고 한쪽 무릎씩 뻗어주는 이러한 요가 자세. 이렇게 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안전한 BOS, Base of Support, 기저면이 넓은 환경에서 나의 몸을 컨트롤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한 쪽씩 아까 체중심을 이동시켰잖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꿀렁꿀렁 댄스를 하듯이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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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의 움직임도 즐겨주시고요. 좌우 그리고 여기에서도 회전 운동. 그런데도 물에 안 빠진다면 정말 자신감 있게 패들링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요. 파이팅!